오늘 몇 건 받으셨나요? 분량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오늘 26건. 오늘은 46건입니다. 저 34개 받았습니다. 34개요? 네. 저 55개 받았습니다. 55개요? 첫날이라서 그렇긴 한데 오늘 20건 받았는데요. 11건? 11건? 네. 7가구 11건입니다. 팀장님, 오늘 몇 건 받으셨나요? 오늘 2건 받았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랬던 당진 캠프가 많이 바뀌었다는데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장비가 좋아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장비가. 이사님은 이제 당진에서 사시는 건가요? 제2의 고향이죠. 제2의 고향이라고요? 네. 어쩌다 보니까 여기 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집에 안 가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거의 한 반년 되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제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캠프 안정화를 위해 일산에서 당진까지 왔다가 아예 눌러 앉으신 제이콥님입니다. 이제 당진 여기 3KL 캠프가 많이 뭐 안정화도 되고 좀 좋아졌다고 해서 왔어요. 그렇죠, 많이 좋아졌죠. 뭐가 좋아졌나요? 일단 저희가 시작할 때는 물량부터가 일단 많이 적었는데 지금은 다들 이제 만족하실 정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곧 로켓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물량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때부터. 로켓 배송이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직 시작은 안 한 건가요? 시작은 안 하고 저희가 일단 본사에 얘기해서 본사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상태라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럼 물량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물량도 많아지고 로켓을 키면 동시에 이제 신선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회전도 불가피하죠.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지금 여기 당진 캠프가 오픈한 네. 지가 얼마나 됐죠? 한 4개월째 됐죠. 저번 들었죠. 4개월. 팀원분들도 네. 만족하시면서 하시나요? 아, 지금 다들 만족하세요. 지금 물량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지금 나오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물량이 진짜 없어가지고 초창기에는 뭐 한 명이 뭐 100개도 안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물량이 1인당 그래서 지금 300개씩 들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넘어요. 막 400개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만족하죠. 아, 그리고 처음에는 네.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아, 되게 많았죠. 뭐 관산차도 막 늦게 오고. 그럼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3KL 지역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관산차 이슈라는 게 시간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언제 출발하고 차 밀리는 것까지 감안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늦는 경우가 이제 아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완전 제 시간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항상 여기 롤테이너. 그래서 다들 이슈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죠. 그럼 제가 한번 그게 사실인지 팀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예, 그럼요. 얼마든지요. 아니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택배 시작한 지 한 두 달 반 정도 된 김상호라고 합니다. 쿠팡 퀵플렉스는 네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 저 같이 일하시는 정마님이 저희 외삼촌이에요, 막내. 아, 외삼촌이세요?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제가 조금 아 이거를 어떻게 좀 망설이다가 시작을 하게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진작에 할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영상 찍는다고 네,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거의 한 100% 만족도로 일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게 좋으신가요? 처음에는 이제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보았던 택배 기사님들 일하시는 거랑은 또 일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보다 주위 분들이 너무 잘 도와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점은 저만 열심히 하면 그만큼 집에도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수입도 좋고 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하기 전에 네. 생각했던 네. 택배 일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었나요? 조금 약간 주위에서 듣기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아침에 막 새벽같이 일찍 나가서 막 11시, 12시까지 배송을 하고 막 그런 분들을 또 봐왔고 얘기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처음에 그 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해보니까 뭐 그거는 이제 조금 가는 얘긴 것 같고 여기는 빨리 가잖아요, 맨날. 네네. 아, 그래요?
처음에는 솔직히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안 힘든 일은 없으니까 세상에. 근데 힘든 만큼 제가 이제 또 빨리 하는 만큼 집에 빨리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량이 조금 적은 날은 이제 집에 빨리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물량이 많은 날은 아무래도 수입이 더 좋아지니까. 네, 그런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네. 아까 빨리 끝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8시 36분이거든요. 네네. 네. 그럼 보통 몇 시에 끝나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50개 정도 떴는데 네,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 정도. 350개를 그렇게 네네. 빨리 끝난다고요? 네네네. 아 진짜로? 진짜로 그게 끝나네. 아 지금 8시 이제 반입니다. 소분 빨리 하고 이제 빨리 수분 나가면 그 정도. 첫 달에는 네. 몇 개 하셨나요? 하루에 거의 한 평균 250개에서 270개 정도. 처음부터 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한 열흘 정도는 좀 힘드니까 아무래도 옆에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시간이 점점 이제 뭐 9시 반에 끝나다 8시, 7시, 6시 빨리 끝날 때는 3시 반, 4시 이렇게 네, 그렇게 빨리 적응이 되면 빨리 끝나죠 아무래도. 그러면 혹시 네.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제가 요번 달에 처음으로 저번 달에 한 이제 처음으로 첫 월급이 탔는데 한 57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굉장히. 570이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온 거죠 저는. 왜냐면은 막 몸이 막 너무 지쳐서 막 집에 막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개운하게 집에 들어가서 왔는데 수입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욕심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점점 그럼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욕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목표는 어느 정도신가요? 저는 하루에 한 400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9,000개 정도 이상 했으면 좋겠어요. 9,000개면은 얼마 네. 정도 되나요? 한 7,800 정도? 네. 와, 네.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초반에 네네. 누가 제일 많이 도와주셨나요? 아무래도 저희 정마님이 삼촌이 아무래도 직계 가족이니까 많이 조언도 많이 해주고 뭐 이사님도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 같이 계셨던 여기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진짜 서로 뭐 친구 걱정해주듯이 뭐 늦게 끝나면은 뭐 어떻게 좀 지원 좀 해주냐 뭐 이런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노하우 같은 경우 각자 다 노하우가 틀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각자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적응을 빨리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응을 빨리 하니까 끝나는 퇴근하는 시간도 이제 빨라지고 저는 지금 너무 재밌게 일하고 일 끝나고 저는 낚시도 하러 가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면 저는 낚시를 워낙 좋아해서 뭐 3시, 4시 이 정도에 끝나는 날은 네, 낚시도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좀 빨리 끝나고 좋죠. 여기 상호님이 취미가 낚시신데 어제 일찍 끝나고 같이 낚시 갔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두 분 다? 예. 제가 자존심이라고 살겠습니다. 노을만 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원래는 네. 혼자 한번 촬영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거절하셨잖아요. 그래도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그럼 이제는 해주실 거예요? 아, 예. 네, 진짜로? 언제든지. 제가 다음에 한번 와야겠네요. 예, 또 오십시오. CJ에서 네, 예. 하다 오셨잖아요. 네. CJ에서는 얼마나 있으셨죠? 내가 5년 정도 일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어떤 게 좋으신가요? 일단 하차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끼리만 시간 약속을 하고 마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낼 수 있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우리 일만 하면 되니까. 그 하차 시간이라는 게 어떤 하차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량 입사해서 하차까지 보통 CJ 같은 경우는 12시에 정도에 하차가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는 뭐 늦어도 11시면 저희가 물건 다 싣고 나가니까 다른 택배에 비해서 1시간을 일을 더 빨리 하는 셈인 거죠. 간선차 하차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네. 조카분도 오셨다고? 네,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일단 제가 여기를 CJ에 있을 때 전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조카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먼저 가봐라. 솔직히 저는 그 다음에 와도 되니까 그냥 가봐라 그러다가 아무래도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면 더 쉽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먼저 오게 됐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확신이 돼서 와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어쨌든 사람은 똑같은데, 그리고 네 목표치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와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갖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추천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들이잖아요, 다. 혼자 일하면서 혼자 벌 수 있는 양이 저는 택배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쉬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좀 불만이고 애들을 못 놀아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더라도 주말에도 쉴 수 있고 그거는 교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가 쉴 수 있으면 쉬게 되고, 그리고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막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같이 하고, 그리고 일찍 끝나기 때문에 가족, 오히려 가족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저도 회사 생활도 하고 장사도 해보고 여기 택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장사할 때 솔직히 애들을 못 놀아줬어요.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 맨날 이제 뭐 출장 다니고 뭐하고 하느라고. 근데 택배는 혼자 일하고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늦어도 뭐 6시나 7시면 들어가니까 오히려 저녁 시간에 애들하고 보낼 수도 있고, 오히려 생활하기에도 월급도 뭐 거의 뭐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은 나오고, 뭐 금액은 밝히면 안 되죠? 어느 정도 몇이 나요, 수입이? 보통 평균 650 정도 받아요. 평균? 네. 그럼 거기서 다 떼고는 얼마 정도 되시나요? 그래봐야 기름값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차 해부야 어차피 내 차니까. 그리고 부가세죠, 나중에? 그렇게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빠지는 건데, 그래도 500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혼자 일하면서 500을 어디서 보고, 어느 집, 이 나라에서. 한강에는 뭐, 쿠팡 플렉스가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똑같아요, 어느 택배나. 오늘 어디를 가든 장단점이 있고 다 있고요. 갑자기 커피를 먹으러 가자는 제이콥님. 이사님 무슨 커피요? 저희는 아침에 어느 정도 소모 끝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커피 한 잔씩 먹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커피 파먹고요. 캠프에서 이거 마시라고 지급해 주는 거라. 10kg짜리도 많고. 오늘 끝나고 저희 마시는 지원 나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쉬는 날이라 가지고 도와주라고. 네, 이슈 있으면 내가 딴 거 부탁드릴게요. 오늘 무거운 물건이 정말 많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있으신가요? 어떤 무거운 물건이 있죠? 가구나 아니면 이제 의자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원을 많이 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제 생필품들, 네,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이제 세제도 한 집에서 한 4개씩 뜯어요. 의자는 그거 제일 많은 거 뭐예요? 그 닭강정치 얘기 한번 해줘. 물엿이 한 번에 30개가량 나오고. 아, 그 말통 그 네. 30개요? 네. 그래도 상가, 그래도 상가가. 그래도 몰집인데요. 쌓으면 무너지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 네, 차 안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뭐 터지거나 그런 적은 아직 없나요? 터진 적은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쌓는 게 힘들어서. 네, 무너지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HR 들어와서 근무를 한 4개월째 됐고요. 이름도 말씀드릴까요? 이름 밝히기 네. 좀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본가가 네. 전라도라고 들었어요. 네, 광주에서 올라왔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전라도 광주에서 당진까지 오게 된 걸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